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현재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보니까 여기 지나가시다가 네. 사진을 찍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못 보셨죠? 예, 네, 아까 전에 이렇게 지나가시던 시청자분께서 사진 이 자리가 이 배가 지켜갖고 운전을 힘주고 계세요. 네, 힘을 줘야 돼. 네. 근데 죄송합니다. 힘줘도 네.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미국 시장 경제 지표로 한번 쭉 분석해 볼 텐데 미래스 증권 김석관 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전에 작가님 네. 얘기하느라 선물 갚으시네요. 예,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예, 아침부터 정신 네. 똑바로 차리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뭐 일단은 최근에 좀 증시의 움직임이 좋았다가 네.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쵸?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네. 하고 그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근데 좀 시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제가 9월부터 좀 뭐 이제 3% 저녁 방송이라든지 네. 지금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미국의 고용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9월달 8, 9월 쇼크가 나오고 10월 들어서는 서프라이즈하게 그게 반전이 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 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앞으로 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첫 방송을 하면서 그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네. 얘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이 제형 변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이 제형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당히 크리티컬하고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이걸 말씀드려야지 했던 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소통하는 방송이죠, 저희는. 네, 댓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읽고 그 다음에 와서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타이레놀 이런 거는 그냥 약국에 가서 예.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예. 지금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물론 타이레놀처럼 마음대로 구매를 할 수가 없죠. 처방전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하다라는 점을 네. 좀 피드백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이자에서 경구용 그 치료제가 나왔고 네. 머크보다 더 좋은 효능을 내게 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 종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연준이 지난주에 마침 저희가 그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서 네. 제가 또 와서 브리핑해 드리면서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고용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간략하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실업률은 4.6%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3.5%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연준에서 예상하는 거 이거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이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실직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뭐 지금 이 실직 기간별로 구분 질 수 있는데 이게 전 기간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기 실업자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어떤 분야별로 늘었느냐라고 보는데 이제 보실 거는 지금 정부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 쪽에서의 고용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다면 정부 부분은 조만간 네, 이 부분은 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들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했죠. 이제부터 뭐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정부 부분이 정말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무려 2,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난 10월까지 보면 그 갭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현재 그 이전 그러니까 2020년 3월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25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중에 정부 부분이 거의 한 85만 개 정도가 되고 레저나 접객 이런 서비스죠. 뭐 교육 보건도 이제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일자리가 전체 필요 일자리의 80만 개 정도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고용은 상당히 강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 지표 발표되는 거에 있어서 뭐 불안감을 가지거나 그것 때문에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뭐 한 번에서 지금 두 번까지 얘기 나오는 이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는 네. 안 나오겠네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앞에서도 이제 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실 때,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물가를 보실 때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도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빠져 있어요 항목에서. 근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주거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 그러니까 주거비가 빠진 상황에서 3%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 들어가면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아무튼 네,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증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아까 여도은 앵커님께서 either A or B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수거처럼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버블을 그러니까 버블과 그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딱 그 결정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누구도 네 누구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의 어떠한 상황들을 좀 보고. 네.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하는데 3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실적 흐름이 좋았었죠. 그래서 좋았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3분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분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죠. 오늘 방금 디즈니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컨센 하회했고요. 그리고 뭐 구독자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 3분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분기를 보시면 이제 이익 증가율 자체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 자체가 3분기는 쭉 올라왔었는데 4분기가 꺾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뭐냐면 매출은 견고하게 늘어나는데 왜 이익이 꺾였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체 뭐 우리가 가격과 전체 판매량 이걸로 보통 이제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매출이 견고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전방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고 그럼 그 넷 단에서의 문제라고 예.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비용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 기업들이 어닝스 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을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라는 부분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격 인상 러쉬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향후에 또 이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시장은 원래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에 있었는데 잠깐 실적 때문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급망 계속 이슈가 있었고 실적도 뭐 걱정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빵 나오다 보니까. 10월 중순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S&P 500 기준으로 한 7, 8%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게 지금 이번 주 중후반 들어와서 약간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팔아야 돼? 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원래 주식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걸 보면 4분기 때 보면 보시면은 원래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업종의 이익이라든지 매출단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약간 이제 업종별, 기업별 차별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익단에서는 뭐 소비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자유소비재, 부동산 이런 쪽이 좀 빠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고 근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 평균 대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업종은 어디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네. 지금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이 좀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네. 하는 거고 올해 상당한 부진을 보였던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지금 주당 순이익이 없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적자였으니까 올해 당연히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지금 벌써 4분기 중반까지 그쵸.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1년은 어때라고 본다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보셔야 돼요. S&P 500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러셀 2000과 한번 비교해 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일단 IT나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이런 쪽이 시가총액 상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의 S&P 500 추이를 한번 비교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간 S&P 500으로 보면 지수가 이렇게 V턴 하는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흐름 자체가 지난 한 달간의 흐름과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이 만약 100km로 달려왔다면 네.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지금 이런 부분에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어떤 앞에서는 아까 제가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산업재라든지 소비재 쪽 또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이 어떠느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아펙과 비슷한데 좀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팜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페이스북, 애플, 이제 메타로 바뀌죠. 페이스북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제 알파벳 이런 애들도 보면 매출액은 월등하게 늘어납니다. 네. 네, 월등하게 시장 평균 대비 3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가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런데 이익단에서 크게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실제 전체 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데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안전띠를 꽉 조여볼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안전띠를 한번 체크도 한번 하시고 네, 내 포트폴리오도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렇다면 향후 이런 업종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 내에 있는 모든 구성 항목들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더 향후에 좋아지는지 네. 잘 체크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네. 계속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현업에 계시겠지만 그 소재 산업재는 대부분 개인분들이 아주 안 좋아. 네.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안 하죠. 어떻게 좀 3배짜리 만들어 볼까요? 이건. 아, 그래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안 하시는데 안 하시지만 어떻게 좀 현장에서 어떻게 좀 그래도 권하 이제 합니까? 가장 좋은 네. 방법은 네. 개별 단으로 들어가면 네. 정말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캡들 네. 초대 용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하나가 네. 한 섹터와 맞먹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개별기로 가면 뭐 일단 S&P 500만 보더라도 실제 상위 한 3, 40개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정말 잘 모르실 것 예,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ETF 쪽으로 ETF,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방금 3배, 2배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제가 대형주 쪽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중소형주 쪽도 이제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한 6%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한 달 기준으로만 보면 러셀 2000 기준으로 거의 한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러셀 2000과 S&P 500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원래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괴리가 벌어진 데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회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면 실제 S&P 500도 올라가고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이 중소형주는 미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차트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하나 방금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예. 향후에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이 러셀 2000 S&P 500 비율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아웃퍼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근데 저희가 자유소비자 ETF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티커 같은 걸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 네. 참고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어떤 걸 말입니까? 자유소비재 관련된 ETF로 투자를 이미소비재? 해라. 이미소비재? 네. 이미소비재는 XLY가 있죠. XLY.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소형주는 네. IWM ETF 대응하시면 돼요. 어차피 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중소형주는? 대부분 다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갖고 네. 할 수 없이 ETF밖에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관련된 종목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1년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등락이 막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그 차트를 항상 맥스로 펴놓고 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투자를 그렇죠. 하면 항상 그렇죠. 수익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네. 팁을 좀 드리면 네. 아, 난 그래도 ETF 찝찝한데 라고 하시면 네. 그 ETF 네. 방금 말씀하셨던 XLY라든지 IWM의 그 ETF 내에 네. 그 보유 종목이 공개가 돼요. 비율 중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위 10개 기업들도 네.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또는 그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전체 풀 리스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번 나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아라고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네. 연구해 보시고 공부하신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ETF 내에 네. 탑10 종목 가운데서 거기서 고르면 되겠네. 엑기스만 골라서 그럼요. 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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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확인했었던 지표 외에도 우리가 또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결국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기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가장 G2가 차지하고 그쵸?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어제 발표된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가 13.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26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도 소비자 물가 30년 만에 네, 최고인 최고치. 것처럼 중국도 지금 생산자 물가가 뭐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움직임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피크아웃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마크가 좀 들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연준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내년 상반기 내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은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기업들이 추정치가 이익 추정치가 약간 좀 꺾이고 있고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보셔야 될 게 CPI 스프레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에서 생산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차감한 값이거든요. 차감한 값인데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요 CPI 스프레드가 이렇게 쭉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 빠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을 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높아진 생산자 물가 가격 영향이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익률 자체가 크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면 생산자 물가는 계속 소비자 물가는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는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스프레드가 약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오늘 물가가 높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도 좋아져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은 우리 직접 생각하시기에 위원님께서 네. 한 두 번 가능합니까? 연준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준 위원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네. 우리 또 개별적인 네.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찍을까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혹시나 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 연준의 내부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보면은 지난번에 로젠그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 연준 연은 총재 중에 두 명이 사임을 했어요. 맞아요. 그 이제 내부 거래 네, 이슈 내부 때문에.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연준 이사회 중에 한 명인 랜들 퀼스라고 하는 이 이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성향을 보면 약간 다 빨간색이죠. 네. 매파라는 매파죠. 거예요. 네. 매파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사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권을 갖고 보스턴 연은 총재였던 로젠그린 같은 경우가 투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이분이 아웃 된 상황이고 카플란 같은 경우는 이제 없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될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배팅 막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찌 됐건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강력한 경쟁자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이사, 네, 이사 이제 막 네.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네. 있는데 이분은 더 비둘기파적인. 그래서 그런데 이 대척점에 있는 여기 이제 블러드라고 하는 이사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어제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년에 두 번 인상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의 생각이 내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러면 시점은 언제? 9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시점이 7월로 앞당겨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내년에 원래는 매파적일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약간 비둘기파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입장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또 시간은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벌써 예. 보내드려야 될 예. 시간이 왔습니다. 미래센 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